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계속 일본에 많은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그 대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이라든지 제가 메모한 것들 뭐그 정도 위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말의 속도라든지 아니면 기타 부분들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지바현의 그 새벽에 1시 26분 3.6 시즈오카죠 3.6 아마미 저 오시마 이쪽 근해에서 이 오키나와 쪽이죠. 그 다음에 이 동해 6.1 이바라키 지금 동해에서 지금 6.1의 강진 제가 조금 그 어제도 도토리에서 그 아오모리현까지 그쪽 라인에 지진이 좀 많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9월 29일, 9월 29일 어제 이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 독도하고도 그러니까 지금 이 진앙의 위치가 이그 한국 독도에서 한 360km 정도 가량 떨어진 그런 해역이고요. 얘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시카와입니다. 이시카와현 이카나자와 이 북북 서쪽이고요. 지금 그 규모는 6.1입니다. 이 400km의 신발 지진입니다. 전원의 깊이는 400km의 신발 지진이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 보시면은 지진은 여기서 났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영향을 받는 곳이 이쪽이죠. 이쪽 이 라인 지금 뭐 이바라키 뭐 후쿠오카 그다음에 뭐 미야기 그다음 이와떼 아오모리 이쪽 쭉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뭐 지바현 이바라키 다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이상 진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신발 지진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심 400km의 신발 지진인데. 신발 지진에서 지금 일본에서 그 제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 계속해서 지금 신발 지진들이 벌써 이게 한 다섯 번째가 그럴 겁니다. 신발 지진이니까 지진은 여기서 났지만 지금 실제 그 진앙을 그 지진의 어떤 진동을 느끼는 곳은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느끼는 겁니다. 신발 지진. 이걸 이상 진앙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그 지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지진이죠. 이 벌써 다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올해만 이상 진역 다섯 번 정도 했어요.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라인에서 결국은 지진이 났던 부분인데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도토리라든지 이쪽 라인이죠. 이시카와 그다음에 뭐 니가타, 그다음에 아오모리 이쪽에서 최근에 지진이 많이 나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도토리부터 최근에 이곳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도토리와 해서 이시카와 이 라인에 이그 무감 지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이 무감 지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여기 이그 홋카이도의 네무로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무로요. 네무로에서 또 무감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아오모리에서도 무감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또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그 일본의 지진의 횟수가 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멈췄다가 다시 지진이 나는데 이게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과거 동일본 대지진이라든지 한신 아와지라든지 강진들 대부분 대지진에서 지진이 멈췄다가 한 24시간까지도 멈춰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그 미야기현에 보시면은 이 미야기현에서 이것이 미야기현 이 미야기현에서
최근 24시간 동안 세번 연속 지진이 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죠. 여긴 또한 말씀드리면 이시카와 노도 지방은 니가타. 지금 이시카와 노도 결국 여기도 이시카와 쪽이죠. 말씀드렸죠. 이시카와현 가나자와 욱자비리는 이제 이시카와 쪽에서 계속해서 진도 5약 그다음에 니가타 진도 3 이렇게 연속해서 과거 2007년에도 말씀드렸었죠. 이시카와 니가타 GS 이시카와 노도 지방에 2007년도에 3월과 7월에 강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남태평양 쪽에 지금 오늘 이 바누아투에서 남태평양의 이 바누아투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바누아투와 이 통가 이 바누아투에서 이제 오늘 두번 났습니다. 오전 9시하고 10시. 이게 저기 4.6하고 5.2입니다. 5.2면 강진, 4.6, 5.2. 그 다음에 또이 통가에서도 오늘 저녁 8시 23분인가 그랬죠? 4.6의 강진이 났기 때문에 이시카와와 바누아투와 이 통가의 지진은 말씀드렸죠? 이게 바누아투의 법칙. 그래서 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뉴질랜드의 법칙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미야기현에서 최근에 24시간 내에 지금 지진이 세번 연속 났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어제죠. 어제 29일, 24시간 동안 세번 났고, 그 다음에 어제 바누아투에서 4.6과 5.2, 그 다음에 통가에서 4.6 강진했어. 그러니까 이 남태평양이 통가, 피지,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 파피아, 뉴기니, 그 다음에 어디죠? 그 다음에 저기 뉴질랜드 이쪽 라인에서 지진이 계속 날 때, 이게 특히 미야기현에서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야기현의 지진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화산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일본에서 여러 가지 화산 폭발 관련된 얘기 또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 지금 저기 100년 만에 이 오가사와라 쪽에서 화산이 대폭발했죠. 후쿠토쿠 오카노바 해저 화산 17km, 그다음에 니시노시마라든지 이오지마도 폭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한 며칠 전에 저기 어디죠? 사쿠라든지 저기 어디죠? 여기 스와노세지마 폭발했고, 그다음에 큐슈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 화산 폭발했고요. 계속해서 벌써 이그이그이 여기서 이 큐슈에서 스와노세지마와 사쿠라지마 화산 폭발했죠. 그 다음에 여기 니시노시마라든지 그 다음에 이오지마 후쿠토쿠 오카나바 계속 이쪽에서 지진 폭발 저기 뭐죠?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발 지진 어제 지진이 발생한 이쪽 동해 쪽 중부에서 발생한 이 지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신발 지진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지진이라는 것은 지표면이 낮을 그 얕을 때그 강도가 강하고 신발 지진은 그런 거 있지만 하여튼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안 좋게 봐야 돼요. 왜냐면 해저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해저에도 수많은 화산들이 있습니다. 그 해저의 수많은 화산들이 계속 폭발을 하면서 이러한 그 지진들을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 오가사와라 이쪽 라인, 이즈 제도 이쪽 라인, 그다음에 이쪽 동해 쪽에서 오늘 났죠, 어저께. 그러니까 이 해저에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나 신발 지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계속 해가지고 중미 남미 계속 지금 아르헨티나에서도 오늘 29일 날 지났죠. 계속해서
그다음에 또이 미국의 안 좋은 시그널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어디야 저기 그 캐스케디아 저 삽입대 쪽 서해안 쪽샌 안드레아스 단층 쪽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미국의 이샌 안드레아스 단층 때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경고가 오고 있는데 지진이 나니까요. 말씀드렸죠? 그천몇 번이었죠? 1800번인가요? 계속 많이 났어요. 미수호 지진이. 근데 지금 또몇 30번 이상씩 매일같이 지금 저기 그 어디죠? 저기 아그그 어딥니까? 저기 그샌 안드레아스 단층 그아 저기 어디죠? 저기 옐로스톤. 옐로스톤 미국의 그 옐로스톤 이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지난 어제에도 36번 지진이 있었고요. 지금 미수호 지진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최근 계속해서 하루에 30번씩만 지진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미국 지진 학계에서는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일본 내의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그런 지진 뉴스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